탄탄한 액션씬과 시원시원한 먼치킨,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무뭇한 서비스씬을 겸비하고 있는 웹툰 신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요괴들의 12왕, 12지신이 존재했고 이들로 인해 요괴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며 이를 안타깝게 여긴 12지신 중 한 명이었던 용은 인간들에게 힘을 나눠주게 되며 인간을 지키는 자, 신검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에 대한 욕심을 이용해 12지신은 인간들에게 더욱이 큰 힘을 주겠노라 유혹하였고, 이들 중 12지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인간들은 그들에게 힘을 부여받게 되며 인간을 등진 자, 마검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신을 죽일 수 있는 신사라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묘신왕인 하루코의 아이였었는데 12지신은 이를 불편하게 여겨 사신족들에게 신사라의 아이를 죽이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묘신왕의 마검이었던 아이신은 신사라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를 지키고자 사신족들과 대치하게 되며 아이가 있는 거지촌으로 가 묘신왕의 아이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거지촌으로 간 아이신은 그곳에서 두 명의 아이 유아와 렌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아이진은 신살의 아이를 찾아내어 무사히 그를 지켜낼 수 있게 될까요? 웹툰 신검은 다음화가 미치도록 궁금해지게 만드는 몰입도가 상당한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예전에 재밌게 보았었던 바람의 검심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그런 보편적인 활극 느낌의 작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웹툰을 보다 보니 그런 느낌보다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 혹은 이누야샤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나? 검을 사용하지만 몸 안에서 검을 뺀다든지 유괴들이 등장하거나 12지신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들이 등장하는 등 판타지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작품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작품 속에서 신검의 세력, 즉 신검 연맹이란 곳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세계관 최강자라 여겨지는 12지신 못지않게 강력한 세력이 결성되어 있고,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신검들은 신검복이라는 특수한 복장을 하사받게 됩니다. 이 신검복은 각각 직무에 따라 색깔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파란색은 첩보와 수사, 빨간색은 구조와 수호, 노란색은 집행, 이런 식으로요. 물론 아직 웹툰의 초반부라 이 정도의 색깔만 나온 것 같고, 작품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많은 색깔의 신검복을 입은 자들이 등장할 거라 예상됩니다. 이 작품의 관전 포인트라면 신사라의 아이가 어떤 식으로 작품을 진행할까, 비중 있는 조연들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풀어갈까도 있기에 하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작품에 등장하는 오우야 서비스씬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웹툰을 보다 보면 눈도 나빠지는데 안구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씬들이 있다면 눈 건강도 지키지 않을까 조심스레 이야기해봅니다. 압도적인 세계관과 시원시원한 먼치킨, 화려한 액션씬은 물론 안구정화까지 책임져주는 웹툰 신검, 한번 정독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